Hello my fellow fan geeks, it's your fangirl Tally, and today is definitely one of our Saturdays because it's time for a kiss. Let's go for episode 8 of Playful Kiss. So, okay, this is their restaurant that I remember. So this is their new house? Wait, this is their restaurant. 뭘 그렇게 보냐? 요 아랫길. 사람들 다니는 거랑 골목 풍경이 재밌어. 새삼스러운 거 있지. 여기 우선 여기 있다가 새 집 다 대본 옮기자.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아니야. 괜찮아. 난 좋아. 여기 동네도 마음에 들고. 오래된 데다가 정감이 좀 있지. 맞아. 정감이 있어. 왠지 푸근하고. 내려서 밥 먹자. 응? 네. So this has always been above their restaurant. Then why didn't they just live there from the start? Why was there ever a where are we going to live? kind of question. 하니야, 내려왔나? 응. 좀만 기다리래. 내가 금방 밥 차려줄게. 어? 자, 내는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어? 확신했다, 아이가. 아, 그래도 막 우리가 이래 빨리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응? 자식이 결실은 무슨 결실을 맺어? Together what? 야, 접시 좀 와. 아니야, 이거 연밥인데. 아버님, 아래 2층에서 같이 숨 쉬고 밥 먹는데 그게 결실이지 뭡니까? 너 그렇게 계속 김치 구경을 하시면서 정신 하나 깨려면 너 이제 그만 나와. 아버님, When did he become dad again? Wasn't he chef 20 minutes ago? Should I just unwrap it? That does not look good. That does not look appetizing at all, guys. But I bet it tastes great. But it does look like gross, doesn't it? Have you ever had gumbo? I come from the area where you make. 엄만 생각 없는데.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 사진도 찍고 친구도 만나세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아유, 귀찮아. Wow. 하고 싶은 것도 없고. She's the one going through the breakup. 없고. But no, if you've ever had a properly made gumbo, they're great. Not that I can eat them, they're spicy. I can't eat. 좋은데요? 평화롭고. 평화. 네가 말하는 그 평화가 뭔데? 예상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 다 네 손바닥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네가 더 시시하고 숨막혀 했던 거 아니야? 태산대 안 가고 파랑대 간 것도 그 평화가 싫어서 아니니? Bing! A little light bulb. You can practically see it go off above his head. 이거 좀 붙여봤습니다. I love how he just kind of looks at it. Oh, okay, it's nice. 우리 한이요. 완전히 맥이 탁 풀려가지고 쪼가 걱정되네요. 제가 한이 기분 전환이라도 좀 시켜줘야지 안 되겠습니다. 이 밤에? 이 자식이 부자부자니까요. 우리 한이는 웃는 얼굴이 첼로다가 예쁜데 저래야 울상만 짓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 방에 다시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돌려놓을 테니까는 그 아버님께서 밤 데이트를 쪼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너 웃는 얼굴로 돌려놓을 수 있어? 아, 그럼요. It's like the blind leading the blind. 아니 뭐. He just wants what's best for her. He I don't know. 아니야. 당분간 집안일 좀 나눠서 하자, 아빠가. 그래? 형이 청소랑 설거지랑 요리다? You do cleaning, dishes, 뭐? cooking? 내가 다 해? 아, 그럼 어린 내가 해? 아빠는 회사 가야 되고. Head massager's still there. You never did return that. 내일 시험 볼 거지? 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 좋은 머리 사람들 위해서 써야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시험 잘 봐! 파이팅! 난 평생 그 집에서 살 줄 알았는데. 점점 연결고리가 없어지는구나. 됐어. 이제 필요 없어. 나 백승조 진짜 포기했어. 뭐? 진짜? 에이, 그렇게 끈질기던 네가? 이제 지금까지 나랑은 달라. 나 이제 진짜 멋진 남자친구 찾아볼 거야. 정말? 안녕, 백승조. 야, 우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아, 나 원장님 몰래 나왔거든. 빨리 먹고 들어가야 돼. 그래, 배고프다. 응. 난 생각 없어. 니들끼리 먹어. 아, 오하니. 너 이러니까 내 친구 오하니 같지가 않잖아. 너 혹시 식당 가서 백승조 만날까 봐 그러는 거야? 나 승조 보면 또 마음 흔들릴지도 몰라. 결심이 확고하게 섰으면 자꾸자꾸 부딪혀보는 게 좋은 거야. 그래야 내성이 생기지. 그래, 독금이나 말 한번 잘한다. 빨리 가자. 배고파. 가자, 가자. Let's go. I'm hungry. It's nothing to do with you. I just want to eat lunch. 야, 거기다 빨리야. 아, 혁씨. 네? 왜 봤는겨? 어? 소문 좀 팍팍 내주이소. 네? 그 주위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막 좀 알려주고 그래 해서. 네. 자, 주문이야. 고기덮밥 알았어요. 예, 고기덮밥 여기십니다. 야, 봉준구. 그게 뭔 짓이야? 하니 왔나? 오늘 뭐 몰래? 야, 오늘 고기덮밥 지기게 됐는데 고기덮밥 몰라. 야, 봉준구. 너만 기분 아니거든? 야, 봉준구, 너 사고 쳤다. 야, 봉준구, 너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어? 백승조가 이거 보면 하니가 뭐가 되겠니? 백승조? 벌써 봤다. 저 있네. 뭐? 완전히 찌뽕짝이네. 나라도 질려버리겠다. 정말 피곤하겠다, 백승조. 혹시 백승조의 관심을 받기 위한 몸부림? 야, 가시나야. 니 뭐라 죽을 쌌 너? 아니, 나 승조 잊었어. 백승조, 너는 나랑 상관없어. 이제 한 집에 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남이야. 야, 우리 하니 말은 뭐 똑부러지게 잘하네. 야, 백승조, 니 들었지? 확실하게 들었지? A lot harder for him to hear than he thought it would be, huh? 하니야, 고기덮밥 안 먹나? Stupid is very difficult. 야, 원희! 아, 자식 왜 이렇게 꾸물거려? 빨리 공 주워. 너무 힘들어서요. 잠깐만. 네가 뭘 했다고 힘들어? 잔말 말고 빨리 공 갖고 와. 빨리! 저기 선배님, 그 라켓 좀 내려놓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아닙니다. 너 아직도 공만 줍고 있다면서? 왜 왔어? 왜 왔긴. 나도 여기 부원인데. 아니, 그건 그런데 맘 접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불쑥오면 어떡해. 한이야. 승조야, 너 마침 있었다. 난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 저 우리 탑스핀 동아리 다음 주 금토일에서 2박 3일 MT 가거든? 너 같이 가자. 싫어요. 왜? 전 오고 싶으면 오는 조건으로 들어왔잖아요. 아, 승조야. 너나 나나 플레이어니까 우리 시합으로 내기한 게임 할까? 네가 이기면은 안 가도 되고, 내가 이기면 너 가는 거야. 밖에 나가서 야간 경기 한 게임 어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 진짜. 너 잘하는 거 알아, 임마. 그냥 재미를 해보자고. 아, 그래, 우리 혼합복식 어때? 재밌잖아. 너랑 한이랑 한 팀. 네? 네? 그럼 나는 윤혜라랑 뭐 한번 해볼까? 와우. 방금 위에 있니? 아니. 없어? 어디 갔어? 오늘 강의 없다고 집에서 책이나 읽는다 그랬는데. 아까 테니스백 들고 나가던데? 아, 테니스 동아리 갔구나. 아! 그래, 너 잘 있었니? 나 승조 엄마야. 내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너 혹시 한이 무슨 동아리 가입했는지 아니? 어머, 정말? This woman is the worst at disguises. Although, is that really a disguise? 저기요. 여기 테니스 동아리 찾아가려면 어떡하죠? 오한이라는 학생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오한이는 모를 테고. 그 탑스핀이라고. 아, 오한이요? 어머, 오한이 알아요? 백승조랑 헤어졌네 어쩌네 하면서 식당에서 시끌시끌 했었는데. 어머나,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문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백승조하고 오한이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요. 학생들도 같이 전해요. 근데 아줌마 누구세요? 파파라치? 테니스 동아리에 오한이라는 학생이에요? 아, 저기 잘. 혹시 승조 어머니? 아, 맞구나. 안녕하세요. For this little girl to have a job, she's just wandering around the college all the time. 이런 차림을 하시고. 나 좀 변장한 건데, 티나? 엄청 튀네요. 어머니도 하니 테니스 치는 거 보러 오신 거예요? It's raining outside. 네, 윈블던 경기에서 보면 순백의 하얀 테니스복을 입은 사라포바가 스매싱을 하자니 그런 하니를 상상해 보니까 내가 집에만 앉아 있을 수가 있니? 얘 어디서 하니? 빨리 보러 가자. 어? 지금은 훈련 끝난 것 같은데. 끝났어? 이따 밤에 승조랑 하니랑 같은 편으로 테니스 친다던데. 응? 하필 승조랑 같은 편일 게 뭐야? 그러게. 하니는 필사적으로 승조 잊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응. 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전 승조랑 하니랑 의외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졸업식 끝나고 둘이 키스까지 한 사이. At graduation. 키스? 그게 졸업식 날 밤이었어요. 그것도 백승조가 먼저 했대요. 승조 who did it. 멋있다. Blabbermouth. 승조도 정말. 아니 그래놓고 왜? 난 결심했어. 반드시 한이를 우리 집에 다시 부를 거야. 이젠 승조가 뭐라고 해도 이젠 안 돼.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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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am glad I was not that mom sister person. I mean, you messed with my sibling, yeah, but I didn't like actively seek out their significant other. That's creepy. 어차피 질 텐데 그냥 간다 그래 MT. 이제 와서 기권하자고? Chocolate, sorry guys. 넌 무조건 공유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 Just run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ball. 있지. 난 그냥 없는 셈 쳐. 나한테 공 주지 마. 알았지? 난 승조가 이번 MT 같이 가길 원해. 그래서 봐주지 않을 생각이야. 잘해보자. 플레이! 방해하지 말랬지? 죄송합니다. 빅틀러! 아, 좀. 야, 오지마, 오지마! 어드밴테이지 왕경수 윤혜라. 야, 이번에 점실점 못 내면 게임 셋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오하니. 알았어? 자. 마지막 하나. 게임 셋! 왕경수, 윤혜라 승! 예스! 이겼다! 이겼다! 잘하시. 고맙다, 오하니.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 접었어. 아주 신선한데? 미안해. 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 아유, 백승조 씨. 아유, 자존심 아주 많이 상하시겠어요. 뭐 아마 이런 수치 처음이지 않으신가? 이 빚 꼭 갚아드리죠. 그래? 뭐 나야 뭐 언제든지 콜이지. 대신 조합은 이 조합 그대로. 그래야지 설욕절이지 않겠어? 어, 그래, 그래. 아, 이번에 우리 MT 갔을 때 하는 게 어때? 에? MT 다음... 준대요? 그지? 그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일주일은 좀 무리야. 그지? 좋아요. 한번 해보죠. MT 마지막 날 콜. 콜? 앞으로 일주일이야. 일주일 후에 우린 반드시 이긴다. 알았어? 그게 말이 돼? 오하니가 언제 말되는 짓해? When did anything about your 정규 50등까지 올려달라던 그 똥배짱 어디 갔어? Oh, he's thinking if I can do it with anybody, I'd probably do it with her. Also means he gets to spend all his free time. 어깨 넓이로 벌리고 좀 더. Slick. 네 입술, 네 눈동자까지. I love how you can tell they're on a stage. They didn't even try. Just this is not outside. This is all set. It's just the cutest thing in the world. Just enjoying this. This sports montage. Every genre has. In this case, it's him brutally punishing and torturing her for what appears to be the hell of it. Hey, she can hit the ball now. 진짜 열심히 하던데? 오하니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만에 뭘 기대해? 그냥 재밌잖아. 오하니는 키우는 재미가 있어. 키우는 재미? 보고 있으면 신기해. 진짜 하면 되는구나. 노력하니까 정말 되네. What can be done if you try? 하긴. 넌 노력 안 해도 다 잘하니까. 뭔가 죽도록 노력해서 이뤄내고 그런 거 모르겠다. 너도 그렇잖아. 그치? You just found something you can't win over her in. Is she drinking? Is that tea? Still free. It's only been a week. 오른쪽.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안 보이는 걸 어떡해. 안 된다니까 몇 번은 말해야 돼. 아버님 생각을 좀 해보이소. 2박 3일을 같이 있으면은 없던 정도 생긴다 아닙니까? 좀 휴가를 좀 내주시면은 제가 따라가가지고. 마! 너 언제까지 쫄랑쫄랑 쫓아다니기만 할 건데? 예? 쫓아다니지만 말고. 하니가 너한테 오게 하면 안 되냐? 저 뭐냐, 존재감이 있어요, 존재감이. 아, 그렇게 정신없이 따라만 다니니까 하니가 네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빨랑 가서 주방 마무리하는 거나 도와줘. 마, 그리고 너 그 머리 스타일 좀 바꿔. 너 그 저 이 다 그 하니 스타일 아니야, 인마. And he doesn't like that. He is in a mood. 난 정말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도 2박 3일 백승조랑 같이 지낼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뛰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니야. 준구야, 일찍 나왔네?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야? 추출할 때 묵으라 해. 도시락이다. 준구야. 꼭 기억해라 해. 애는 집이다. 집? 그래. 아무 때고 와도 항상 거 있는 집. 실컷 놀다 와도 거 있고 힘들어서 엉엉 울다가 와도 거 그대로 있는 집 말이다. 포트 갔다 와라 해.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고마워. 잘 먹을게. 그래. That was really sweet. 고마워. And last time I thought he was being really stalkery and creepy, and this time that was just really sad and sweet. I think he's starting to figure out he can't always. 아,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This is definitely not my way. 힘드네. 존재가. 사실 이거 옷차림 봐라 이거. 우리 테니스 동아리의 MT는 학교 내에서 합숙하며 특별을 연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다. 조용히 해라. 어? 지금 또 5분 주겠다. 동아리 방에다 갖다 짐 풀고 다시 집 앞에. 아직 안 온 사람도 있는데 모두 오면 하죠. 뭐? 어떤 놈이 아직도 안 왔어? 백승조, 윤해라, 오하니요. 좋다. 백승조, 윤해라 특별 회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오하니? 이 자식은 뭐야 이거? 어머, 안녕하세요. 네. 한가하시네요 지금? 아예 저녁 손님 몰려오기 전까지는 잠깐 아예 앉으세요. 아, 네. 네. 아. 아니 근데 아우 꼭 하니 같은 애가 이걸 타고 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사긴 했는데 차에도 안 들어가고. So I bought it right away. 제가 끌고 왔어요. She just like money just poofs from the sky for her or something. I just 안 받으시면 안 되시죠. 아저 그리고 아 이거 우편물이요.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차일피를 미루다 보니까 주소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으세요? 둘만 사시니까? 네. 아 뭐. 전 병 났었어요. 우울증. 적게 심각했다고요. I got depression. 수창이한테 얼핏 들었습니다. 한이 오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얘기하고 웃고 사고치고 그런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승조, 은조,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그 애는 항상 바쁘고. 제가 안 웃으면 집이 적막강산이었어요. 근데 한이 오고 정말 좋았어요. 사는 것 같고 행복하더라고요. 저기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주소 이전도 안 하셨다면서요? 네? 아, 뭐. 저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나만 행복하다고, 우리 승조한테 딱 맞는 애 같다고. 너무 내 욕심만 내나. 근데 한이도 혼자서 외로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아니 근데 다들 대학 가고 만약에 승조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실컷 정든 다음에 힘들게 이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좀 아픈 게 나은 게 아닌가. 야, 아니한테도 그게 내일은 아침 6시 기상. 오전에는 스윙 발리를, 오후엔 탑스핀 로브를 배울 거야. MT라고 먹고 놀 거 기대하고 온 사람들 지금이라도 당장 정신 상태를 리셋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휴식 시간입니다. 각자 이렇게 좀 쉬시다가 우리 1시간 있다가 아까 그 앞마당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이시면 됩니다. 수고해. 야, 한야, 놀러봐. 넌 저 저녁 훈련 안 받아도 된다. 왜요? 너 저녁 식사당번이야? 오늘 내일 해서. 에? 저 혼자요? 너 아침에 지각했잖아. 뭐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서 밥해. 뭐 더 잘 됐다. 훈련도 안 받고 좋네. 잠깐만요. 그럼 마지막 날 시합은요? 아, 그거? 당연히 해야지. 약속을 한 건데. 근데 이 녀석 밥당번을 시키면 어떡해요? 남들보다 몇 배나 해야 되는데. 아, 그거야 니네 사정이고. 지각을 한 건 지각을 한 거 아니냐. 혹시 질까 봐 일부러 연습 안 시키는 거예요? 선배, 그렇게 자신 없어요? 그거야. 모르고. 밥 빨리빨리 해. 남은 시간이라도 하게. 내가 말했지? 내일 모레 시합은 반드시 이겨야 돼. 힘들겠다, 혼자. 도와준단 말은 안 하네. 별로. 나 밥하는 거 싫어해. 할 말 있는데. 눈치챘겠지만 나 승조한테 관심 있어.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려고, 승조한테. 괜찮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글쎄. 왠지 자꾸 애한테 사탕 뺏는 기분이 들어서. 뭐? 참. 아니거든. 괜찮거든. 그래? 마음이 가볍네. 그럼 수고. 아유. How do you work in a restaurant and don't even know how to peel an onion? I just don't understand. 야, 오하니. 아직 멀었어? 그렇게 꾸물대다간 연습할 시간 없어. 백승조. 도와줘. 빨리 끝내고 연습해야지. I love that with him in tow, everything is done. 야, 승기라. 네. 야, 그만. You didn't tell her how much. That's a pet peeve. Of course, don't let someone help. 좀만 더라고. Wow, that is an entire like situation. 앉으세요. 야, 한혁이, 네가 한 거야. 야, 이거 진짜 너 대단하다, 대단해. 나도 시집 가도 되겠어. 우와, 이거 뭐야? 오, 맛있겠다, 언니야. 우와,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와, 이거 뭐야, 이거? 제법인데? 배고프다, 야, 이거 입에서 녹아. 진짜 맛있다. 야, 백승조, 넌 뭐냐? 좀 칭찬 좀 해주라. 중대대는 입맛 똑같이 돼요. 아이고, 참나. 우와, 이거 뭐야? 새우야? 야, 나 진짜 좋아한다, 이거 새우. 오하니, 연습이다. 네. 애들은 잘하고 있을까? 둘이 서로 좀 더 가까워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산 세월이 어딘데 승조는 어쩜 그렇게 냉랭한지. So cold. 있을 땐 몰랐는데 한이가 나가고 나니까 이 썰렁한 이 집안이 재미가 없네요. 당신도 그렇구나. 여보, 우리 기동 씨한테 다시 합시다 그러면 안 될까? Like this kid is just. 기동이 만나볼까요? 아, 여보 너무 고마워요. 난 다시 합쳐도 이번엔 내 방 안 뺄 거야. 절대 못 빼. He's not against it. He just doesn't want to give up his room. 하나, 둘, 하나, 둘. 100개 남았어. 더 허리 세우고. 엉덩이 세우고. I don't think he liked her standing there at homeboy's left. You know, the first time I saw it, I thought, oh, it's because everybody was complimenting, or she was taking the compliments for herself. She's not. She's happy for him. Then I'm all thinking, but the food is good. He did not like her standing there at that guy's shoulder getting those compliments, guys. He was not down with that. You can do it, come on! Honey. She's like, I just want a nap. Let me rest. Please. He has a week to teach her to do what exactly? Win a game with him? Probably be easier if they weren't trying to kill her. Even he's proud of her. How sweet is that? Princess Mo! Sorry guys, the dog decided that my phone stand smelled good. He's not letting himself contact her, find out how she is, check up on her. Rescued her from her dinner issues. That's who she would have called, huh? That would have been me. Yeah. Okay, it is a little weird that the girl is his wallpaper. That's not his girlfriend or family member. 너 어제 오후 훈련 빠졌더라. 일단 참가한 이상 개인 행동하지 마. 괜찮으시겠어요? 후회하실 텐데. 뭘? 아니, 뭐 그럼. 라면이라도 사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했어요. 와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보기엔 이래도 맛은 괜찮을지도. 아, 그래? 정서가? 너 하나 먹어봐. 먹어보라고. 아니, 어제 그 대장금 뭐하냐? 어디 간 거야, 이거?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만든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럼 누가 만들어? 저녁 당번으로 훈련 빠지고 너밖에 없는데. 아, 백승조. 응? 승조? Chips and beer turned into... Wow. Oh my god, really? 왔어? 뭐야, 오하니. 따라가서 어쩌겠다는 거야. 아니야. 따라가는 거 아니고 그냥 바람 쐬는 거야. 뭐야? 할 말이란 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내 스타일인데. 입학 때 내가 차석이라서 기분 나빴다? 나도 많이 낮춰서 지나간 거거든.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나 너가 좋아. 넌? 내가 어때? Do you think of me? I think you're scary. I don't know. She's just very off-putting to me.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her, you guys. I mean, I'm not supposed to like her, right? I'm supposed to like Ha-ni. And he looks creepy as hell. Jeez. See how his behavior is stalkery? Hers, we were thinking of as cute, and that's the difference. Oh, that was an interesting look. 미안하지만. 이 녀석 좀 빌려갈게요. 내일이 시합이니까. 어? 아 그럼 얼마든지. 잘하는 짓이다. 아직 서브도 못 넣는 주제. 아니 그게 아니고. 와 오늘은 될 때까지 할 거야. 오. She is gonna kick your butt. 진짜 열심히 해. 그치?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잘했어. 성공했다. 서브 속도도 저번치곤 강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잘했어. 웃었어. 백승조가 날 보고 웃었어. 저 웃는 얼굴 한번 보려고. 잘했어. I suck. 이 말 한마디. You guys know you do this to us, don't you? You know. 다쳤냐? 어? 아니야. 미안해. 하여간 그냥 넘어가면 오하니가 아니지. You wouldn't be Oh Ha-ni if you didn't make trouble. 뭐야? 저희 이따 하려고 했던 혼합 복식 기권하겠습니다. 어? 부상이에요. 아니야, 해야지. 이 꼴로 어떡해?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꼭 이겨야 된다고. 나 진짜 열심히 연습했단 말이야. 이 발로? 됐어. 할 수 없지 뭐. 미안해. 나 때문에. 애초에 이길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 I didn't expect to win anyway. 업혀. No, just suddenly get some vibe. Reach under that foot if it means climbing on his back. Oh, the piggyback. 야, 백승조. 약속한 경기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꼭 게임 이번에만 해야 되나요? 언제든 다시 잡죠. 오늘은 보다시피. Gotten a piggyback. I don't know what that's like. Like, mine isn't like an adult. I mean, I'm sure when I was a little girl I did, but... Does not seem like a very... dignified way to be... Is there a way to be carried that's dignified? Yeah, 멋있다. Huh? 아니, 이게 누구세요? 좀 어색한데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러게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아니, 꼬랑지는 어쨌어? 그 잘했습니다. 야, 들어봐. So he went upstairs, took a shower, and combed his hair. 아니, 저게 누구야? 승조 아니야? 아 뭐야? 왜 저래? 다친 거야? 아니야. 어디 다쳤어? 다리를 다쳤나 본데요. 아버님, 우선 여쭤 앉아 계신가? 그래. 앉아라. 그래, 앉아. 시합하다가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요. 반깁스라는 보조기가 있는데 그거 한 6주 정도만 착용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깁스? 아, 그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분위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는 지금 한가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나? 어? 멀쩡한 나를 이 지경 만들어 놓고. 아니야. 살아.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건데.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네가 그래 말하는데 내가 뭐 어쩌겠노. 알았다. 입 닫고 있을게. 응? 정말로 하니가 네 스타일 바뀐 거 보고 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백승조랑 같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여튼 너도 진짜 불쌍하다. 그래도 헤어 바꾼 건 대박. Really good. It does look good on him, I gotta say. 야,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야, 혹시 알아? 하니가 이런 스타일 좋아했을지. 아니, 척 안 했다며. She didn't even notice. That's true. It was Seung-jo who noticed his hair had changed. His style had changed. Wow. Wow. He just like never got it. You feel bad for him, but at the same time. Aww. What is this? Aww. Wait, did he just make her face?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알지? He just made her face out of a cabbage. Oh wait, is that an egg? 한마디로 도그마 선언이라는 거는 영화에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교를 싹 드러내자는 건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모든 촬영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로케이션, 즉 실제 현장에서 찍는다. 그러니까 빛이나 소리나 미술 모든 면에서. Why are they in some random movie film? I am so confused right now. 나도 모르게 여기를 또 와버렸네. 그럼 온 김에 얼굴만 살짝 보고 갈까? 승조야, 오늘 영화 어때? 강의 듣고 나니까 보고 싶어졌어. 어때? 보고 나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 보자. 어차피 뒷강의도 휴강인데. Next lecture's been cancelled anyway. So this version she accidentally finds out. 팝콘 하나, 콜라 2개요? 네, 7,000원입니다. 내가 낼게. 함께 데이트하는 거 고1 때부터 꿈꿔왔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전날 밤 패션쇼하고 같이 영화 보고 끝나면 아이 쇼핑도 같이 하고 커피숍에 마주 앉아 수다 떨고 그 모든 게 윤회롭게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하냐, 너 여기서 뭐는? 선배. 너 또? 선배도. 하냐, 너 승조 좋아하지? 내가 알아. 그리고 맞아, 나 헤라 좋아해. 근데 헤라가 승조 좋아한다. 이러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말인데 너랑 나랑 협정 맺자. An alliance? 협정이요? 일단 오늘은 너나 나나 뭐 별 계획 없으니까 쟤네들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뭐 기회를 받고 결정적이거나 위험할 때 우리 회방 놓고 그러는 거야. 응? 응? 그건 좀. 뭐가 그건 좀이야. 그럼 쟤네들 저렇게 히덕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구경하려고 나와 있는 거야 너나 나나? 어? 어? 승조, 제 손이 이게 좀 빠른 편이니? 네? 무슨 손이 빠른? 아 진짜 터치 스킨십 이런 거.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좀 숙기가 없는 편. 숙기가? 아니 그거 너니까 그런 거지. 헤라처럼 저렇게 섹시한 애한테 아무리 백승조라도 참기 쉽지 않아. Sexy like nice.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날 것 그대로의 제 마음이에요. 뭐 꾸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제 마음은 제발 이 어둠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What is this? Oh, it's a diamond inside. What? They're engaged in real life. This is fun. 저 자식이 저 손을 어디다 저기. 아, 진짜. 있는 거야? 남의 데이트 훔쳐보기나 하고 틈만 나면 방해나려고 하고 결국엔 사이좋은 모습만 보게 됐어. 아니야, 쟤는 절로 간다. 빨리 가자. 뭐해? 그만할까 봐요. 너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너무 힘들어. 아, it's so bad. 도대체 왜 이래? 빨리 가자. 이러다 쟤네들 저 급진전 되면 어떡해? 둘이 서로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넌 이제 쟤네들 인정하겠다는 거야? 오, 와우.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아유. 아, 정말.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나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짜린지 나 알아? 세탁비 드릴게요. 아, 예, 저 세탁비, 예. 세탁비? 네, 얼마 드리면? Oh my god. 저 제 후배거든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0,000원. 장난해 지금? 예? 100,000원이요? What? 왜 이러세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지? 예? 이게 200만 원짜리거든. 예? 그러니까 절반은 내야지. 100만 원이요? How would you be wandering around eating ice cream in $1 million suit? 예, 저 21인데 그 1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너 어디 가서 말질래? 아니면 둘이 여기서 해결할래? 아, 어? 선생님.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왜 선생님, 저... 아니야. 아, 선생님. 괜찮냐? 아, 그래도... 아, 씨. 형님, 무슨 일입니까? 아, 승조야. 너, 저... 100만 원이 있니? 너 이제 부자잖아. 어? 선배, 전에 셋! 잡아! Rev her and run. That is awesome. Okay guys, this is the most adorably ridiculous show. Can we all just agree that this is just one giant cartoon, live action cartoon? That's all it is. It's I'm watching. I keep waiting for the next screen, just the panel to come up with someone going caca. Oh my gosh. I do feel really bad for Bong Joon-gu though, because he changed everything, and the only person who actually realized was the one person he didn't want to impress. Okay guys, comment below, let me know what you thought. Are you in with this episode? Are you starting to, is it starting to get on shaky ground, this series? Are you worried? Which one do you guys want to watch next when we're done with Playful Kiss? It's only 16 episodes and we're halfway through. This was episode 8. So, I w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Remember to hit that like bell, subscribe, and hit the notification bell so you know every time we update. Next time, guys. Bye.